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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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려갈 수 있는 거 맞아? 아, 지금 너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겠지? 야. 야. 나가자. 내가 과연 어디로 통하는 걸까? 얼마 만에 바깥 공기냐? 아이, 높은데? 여기 거기 아니에요? 여기 거기네. 내가 여기에서 로프 주웠잖아. 그럼 이제 그대로 빠꾸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안 보던 길이 있는데... 아, 여기가 동굴이구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진짜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기엔 너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동굴을 그냥 나가가지고 아직 덜 본 곳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단 다 나왔으니까 훨씬 여유롭잖아? 다시 돌아가는 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쩔 수 있나. 아우, 막 내리막길 날라댕기네 얘가. 아주 건강해요? 다 젖어버려! 척척! 아직 해가 중천이고 옷이 많이 젖었기 때문에 두 시간만 자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잘 안 마르네. 폭포 통과할 때 옷다 벗고 통과했다가 다시 입으면 옷은 안 젖지 않았을까요? 괜찮잖아. 어차피 따뜻한데 뭐. 지금 젖어도 금방 마를 겁니다. 저쪽 길로 가볼게요, 저쪽 길. Later. 여긴 어디야 또. 날씬 왜 이래. 옷 다시 다 젖겠다 야. 이젠 내가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지도를 한번 그려보자. 어딘지 대충 알겠지. 여기가 어디요? 나 지금 여기래요. 그럼 여기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 채광 캠프가 있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정 물건을 바닥에 놔둬서 표시를 하자고요? 버릴 게 없어. 나 지금 들고 있는 거 다 생필품이야. 너무 아까워서 안 돼. 와, 여기 내가 무스 잡았던 곳이네. 실화입니까? 여기로 다시 돌아와 버렸네. 와,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둘러보고 간다. 난 이 맵의 모든 걸 다 찾아볼 거야. 저긴 되게 뭐가 있을 것처럼 생겼다. 올라가볼까? 어? 진짜 동굴 있나? Holy mother. 오늘은 여기서 하루를 보냅시다. 불선반 동굴이래. 아이젠 내구도 달았어? 어? 달았네? 94%야? 언제 나는 거지? 아이젠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동굴을 밟으니까 딱 아이젠 소리가 나요. 잘 들어봐요. 그죠? 딸깍딸깍 소리나. 현실 고정 부어. 자고. 아직 밤이야? 왜 밤이야? 밤밤이야. 아이젠 신고 자면은 침낭이 찢어질 것 같다고? 그 정도로 현실 고증 오지게 돼 있는 게임이면은 사람들 안 했죠. 짜증나서. 그 정도는 편의성으로 눈을 감아줘야지. 얼마나 리얼리티 개쩌는 게임을 원하는 거야? 난 그런 건 오히려 사절이라고. 음식 있는 거 일단 다 먹읍시다. 인간은 왜 이리 자주 먹어야 할까요?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다 그 말인데 어떻게 또 그 말을 알고 또 이렇게 대신 얘기해 주십니까? 해가 아직 다 안 뜬 건가? 왜 이렇게 어두워? 그냥 가겠습니다. 물 얼마나? 3.5리터. 고기를 찾아야 되는데. 고기, 고기. 맛있는 고기. 바람이 심상치 않다고? 지금은 어때? 완전 멀쩡하지. 날씨는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미래를 잘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날씨가 나빠지고 있는 건지 좋아지고 있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해변에 갑자기 막 눈비 폭풍 막 부아악! 거의 동굴이 있을 것 같은 필이다. 에? 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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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려갈 수 있는 거 맞아? 아, 지금 너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겠지? 에이, 설마. 제작진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지형을 개떡같이 만들어놨겠어? 길이 있네. 길이 있긴 있는데. 모르겠다. 일단 내려가보자. 오이? 어, 여기 넘어오면 저기로 다시 못 가는데? 몰라, 이미 늦었어. 마음을 비우자. 이렇게 보이는 대로 가보면 되겠지. 어딘가엔 도착을 하지 않을까? 아, 여긴 또 어디? 와, 늑대 범이 뭐야? 야, 인식범이 실화야? 그러면 일단 여기로 뛰어내려서 여기로 오게 할 수 있나? 아, 이거는 너무 멀다. 쟤네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디가? 얘들아! 그렇게 머리를 막 움직이면 형이 쏠 수가 없지 않니?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어차피 여기밖에 길이 없어요. 어, 들어와. 어, 환영. 하나 부러졌고요. 왜, 뭐. 어, 들어와. 가만히요. 두 개째. 아직 소인에게는 7발의 화살이 남아있습니다. 왜 7발이죠? 8발이 아니고? 아, 한 발을 지금 내가 장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구나. 어, 지금 8발인데 7발로 바뀌었죠. 골짜기로 가면 뭐가 나오나? 아, 뭔가 길이 계속 나오긴 하네. 아, 진짜 길 너무 어렵다. 와, 아까 늑대 쪽도 넓은 땅이 있었잖아요. 거기도 지금 미처 다 못 둘러봤는데 다시 뒤로 빠지고 있거든요. 이 길 끝에 뭐가 있을지 궁금해가지고. 아, 길 실화야. 엄청 길어. 지도를 확인해보자고? 그래, 이런 때야말로 나의 위치를 확인할 때. 와, 여기네요? 대박. 거의 맵의 끝이거든요, 지금? 부석진 지도에 기록도 안 되는 아주 이상한 곳. 나왔다. 갈라진 다리. 여기가 거기네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다리. 그렇지 않아? 여기 막 뾰족뾰족 나무 있고. 여기가 그 맨 처음에 봤던 다리의 아래쪽인데 이제 다리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맵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목적지가 거의 코앞인데요. 어떻게 올라가냐 이 말이죠. A few inches later. 하,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이 숲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군요. 아, 여기 어디야? 왜 어디야? 아, 돌아버리겠네. 일단 머물 수 있는 동굴부터 찾아봅시다. 아, 나 이거 약간 좀 이 나무들이 너무 대충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맵 바깥으로 나온 기분? 물론 아닌 거 아는데 약간 미개발 지역 발들인 것 같아요. 와, 근데 여기 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구나. 척박하다 땅이. 어?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 외엔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염좌 위험이 떴다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올라왔어. 이제 아까 그 다리 있는 곳으로 가면 돼. 어? 잿빛 잡고 떠나기? 와, 여기 다른 맵으로 빠지는 곳인가 봐. 여긴 어디야? 그러면 팀버울프산? 아, 여기가? 여기는 이미 다 했던 덴데. 잠깐만, 여기 팀버울프산에서 내가 여기로 들어왔었어? 아닌데? 다른 곳으로 들어왔었는데? 어, 다른 길이 또 있구나. 아, 어쨌든 나왔어요. 제피적고 나왔어요. 제피적고 이제 다신 안 가요. 와, 나왔다. 울프산, 네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다. 울프산도 좀 난이도가 있는 맵인데 여기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어, 진짜. 제피적고 너무 척박해, 땅이. 그나저나 여긴 어디냐? 여기도 맵의 굉장히 구성인 것 같은데.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 마지막 지도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네. 이쪽으로 가면 비행기 보이거든? 비행기만 보이는 곳에 도달을 하면은 난 길을 알아. 좀 아슬아슬해서 너무 자고 싶거든요. 잘 곳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엔진 장소군요. 컨테이너가 있을 거예요. 아, 컨테이너 있다. 컨테이너 있는 건 참 좋은데 잘 수 있는 장소가 없네. 아, 자야 되는데 어떡하지? 길거리에서 자라고? 밖에서 자면 침낭 내구도가 진짜 팍팍 따라가지고. 일단 파밍하자. 모든 걸 잊고 행복회로 돌리면서 뭐가 들어있을까? 땡그롱. 나무 성냥, 촉진제, 성냥, 촉진제, 성냥, 촉진제. 시방탱. 아이고, 관찰 실패했습니다. 한 번 더. 먹을까? Nope. 털실 스웨르, 트레이닝 사니 괜찮은, 털실 스웨르. 이게 더 좋은 건데. 어? 이거라도 가져가서 좀 뜯을까? 손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가져가서 뜯자. 자, 이것도 뜯어봅시다. 제발 좋은 거. 에너지 반송. 그래가 예. 먹고 목말라 뒤지라는 얘기죠. 그게 딱 내가 원하는 거였어. 한 번 더.
What have we here? 커피통 허브디 커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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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디 허브디 커피통 허브디 커피통 몇 개요? 40개! 이건 좀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무거운걸? 욕심이 너무 그득그득해 지금. 무게 무거운 거 봐. 아우 무거워. 야 이 엔진 뜯어가지고 안에서 못 자냐? 망치로 부셔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자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못 들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네? 속상하구만. 제발 내 예상이 맞다면 여기에 동굴이 있어야 돼. 어! 이 나무 통이 있다는 거는 여기에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동굴! 여기! 여기! 맞아? 아니야? 바위야? 이거 동굴 아니야? 동굴이라고 해줘! 동굴 맞네! 아 동굴이! 진입 가능한 동굴이죠? 들어가 들어가. 자 깔고 일단 자. 닥치고 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우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런거 썩은거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요리 레벨이 마스터여가지고 위장도 단단해졌죠. 썩은걸 하도 먹어댔겨서. 무게 와 완전 여유. 오 저의 흔적이 보이는군요. 돌아갑시다. 저번에 왔던데 맞거든요. 자, 지금 한밤이어서 나가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날씨가 가차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좀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바로 일어나서 명상. 레이테어 어? 야 밀실공포증 위험 생기네? 밀실공포증 위험 생기는구나. 동굴에서도 생기긴 하네요. 근데 엄청 천천히 생긴다 집에 비해서. 자 가자. 자 여기가 어디냐 나도 몰라 싶다가 그냥 가자. 지금 어디 가는 건가요? 행복한 계곡이요. 와, 오, 와 내려가는 속도 진짜 빠르다. 이게 아이젠 버프빨인가? 어이구 놀래라 이씨. 와우 나이스 정오 나이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나이스. 몰라 피가 좀 빠져있는 곰이었을 수도 있고 총 레벨이 마스터여가지고 피가 적은 애들은 한 방에 나올 수도 있고. 만렙도 아닌데? 고기를 좀 챙겨갈까? 너무 무거운데? 일단 4시간? 4시간에 걸쳐서 폭풍 도륙을 해주고 나머지 다 버려. 내장도 버려. 곰가죽은 가져가. 곰가죽 이거 고칠 때 필요해요. 어! 뭐야 나 왜 이렇게 무거... 어메이징.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 뭐야 날씨 왜 이래. 날씨 언제 이렇게 좋아졌노. 마셔. 아이 날 발견하다니 엄청나게 눈설미가 좋은 친구들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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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 세 마리 실합니까? 일단 너부터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거리 좁혀지기 전에. 오케이 한 번. 한 번 더. 가만히요. 들어와. 들어와. 아 세 마리째. 들어와. 사닥. 좋았어. 와 여기 오두막 얼마만이냐. 진짜 오래간만이다. 반갑다 두마가. 두마가 내가 돌아왔어. 와 와 여기에다 내가 무슨 짓을 해놓고 간 거야. 팔을 좀 만들죠. 일단 작업을 해봅시다. 팔을 만들자. 5시간. 5시가 오반데? 이거 만들 수 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버텨! 절대 못 버텨! 피곤해 뒤져! 피곤해 뒤져! 하 목말라 뒤져! 살았다. 저 팔도 만들었고 배도 고픈데 물을 좀 붙여서 고기 굽자. 물도 만들고 고기도 굽고 그러고 자겠습니다. A few inches later. 야 나 물 왜 끓이고 있냐? 여기 물 5리터 있는데? 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물 끓이고 옆을 딱 봤는데, 와, 물 공포증. 너무 많아. 오케이. 다 됐다. 쭈압, 쭈압. 이제 푹 자고. 자자. I'm not sure I can carry much more. 나 왜 이렇게 다 무겁지? 무게가? 무게를 좀 비울게요. 내구도 다 떨어진 생존용 활을 버리고. 너무 많이 들고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버려야겠어요. 너무 미련해. 안녕하세요. 아 이게 문제였구나. 커피는 다 가져가. 커피 필요해. 44.98kg 완벽해.
모든 걸 다 챙겼어. 꽉꽉 채워서. 꽉. 꽉꽉. 꽉. 활 하나 더 만들까? 너무 미련한가? 그냥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버려두고 가자. 저기요. 네? 하루가 No. No way. 다시 여정을 떠나려 했지만 해가 날 가만히 두지 않네. 화살 하나 더 만들 수 있. 까마귀 깃털이 없네. 까마귀 깃털 아까 내가 20개를 여기다가 던져놨는데. 하나, 둘, 셋. 지금 이게 야외 판정이거든요? 빛이 있잖아요. 이게 작업이 가능한 빛입니다. 밤에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좋네요. 좋아, 다 했다. 이제 자고. 자,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직 밤인데? 해가 뜰 때까지 대기. 됐어, 이제 자. 아니, 날씨가 또 왜 아침이 되니까 또 이러실까? 다시 조용해졌나? 자, 이제 저희는 여기를 벗어나는 걸 목표로 움직이도록 합시다. 이 지역은 끝났어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갈 겁니다. 솔직히 지금부터는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 새로운 맵을 탐방하고 생존하는 거를 위주로 갈 거예요. 저희는 이제 거의 모든 하이스펙의 조건을 다 갖췄거든요. 완전 종결이에요. 뭐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안전하고 완벽한 상태가 되었고, 또 새로운 맵을 둘러보다가 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는 하겠지. 혹시 이 상태로 엔딩을 낼까도 고민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아, 이게 왜 엔딩을 빨리 내야 되냐면 서브노티카가 새로 나왔어요. 장기 컨텐츠를 서브노티... 씨브렁패? 어? 미친나. 야야, 돌았어. 돌았어. 돌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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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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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고. 가 빨리. 야, 가지마 이제. 가. 아이씨, 장전을 안 했어. 야, 총알을 6발이나 먹어놓고 어딜 튀어! 놀러와. 만만해졌어, 이제. 한 대만 더 맞으면 죽을 거란 말이야. 내가 쟤 때문에 개고생한 거 생각하면 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 어디 갔어, 근데? 얼음으로 가면 발자국이 안 남아서 안 돼. 아, 솔직히 말하면 무시하고 가면 되거든요. 이 욕심이에요, 욕심. 나 쟤 왜 쫓아가고 있는 거야? 그냥 괘씸해서. 아무 이유 없어. 어차피 할 것도 없거든. 야, 방금 멀쩡히 살아있던 사슴 늑대가 잡아 죽였다. 무스랑 늑대 둘 다 있네? 원거리에서 먹이를 노리는 내 눈빛. 좋아. 한 발은 너에게 남긴다. 좋았어. 완벽해. 죽는 소리 왜 이렇게 요란해요. 무드등씨. 아, 무스씨. 아유, 큰일 날 뻔했네. 고기를 8kg만 가져가자.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뛸 수가 없네. 뭐야 이 고기는. 상한 사슴고기 날것. 뭐 언제 뿌려놓은 거야? 나 기억도 안 나. 뭐지? 물음표? 아이고 무거워라. 자, 가죽은 안에다가 널어놓고 이걸 키우고. 야, 여기 뿌려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아이템 모자라면 여길 다시 와야 될 수도 있어. 아이템 너무 많아. 미친 것 같아. 고기 굽자. 지금이 며칠째냐고요? 118일째네요. 준씨 울부짖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 언제 편집하고 있어? 이러면서. 자자. 날씨도 추운데.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마이크에서 뿌드득 하는 소리는 복나비가 마이크 긁는 소리입니다. 무시하세요. 뭐야, 벌써 해질녘이네? 봐봐. 날씨가 여전히 안 좋네요. 왜 자고 일어났더니 날씨가 더 안 좋아졌죠? I need to drop something. 하는 김에 그냥 다 굽자. All right. 으이.
지금 밤이 거의 다 됐는데 할 게 없네요. 뭔가 좀 시간 때울 게 필요한데. 옷이라도 소리를 할 수 있군. 25분 딱이다. 책은 다 읽었어요. 책은 읽을 게 없어 이제. 나머지는 다 그냥 숙달하는 방법뿐. 진짜 할 거 없을 때는 그냥 시간 때우기를 해야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아깝긴 하지만. 저번 편을 못 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갈비뼈가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할 것도 없는데 일주일을 쉬었었어야 됐거든요. 진짜 그냥 멍하니 계속 버티고 있었지. 오늘 밤은 그냥 여기서 또 보내야겠네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육질이 아주 그냥 핑크빛이네. 반들반들하이. 아 소고기 먹고 싶다 이거 보니까. 우리 집 앞에 소고기 육회덮밥 하는 데 있는데 거기 진짜 맛있거든. 너무 타서 먹을 수 없음? 에? 에? 그렇게 빨리 탔어? 에휴, 머리가 멍청하면 손발이 고생이라더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날렸네. 그리고 여긴 천 쪼가리 하나 없어. 다른 집을 들를 때마다 천을 좀 파밍을 해야 되겠네요. 와 근데 여기 울프산은 진짜 날씨가 너무 안 좋아. 항상 잘 만큼 자고 분명히 도중에 깰 겁니다. 제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여서 바로 일어났네요. 처음 하면 어느 난이도가 적당하냐고요? 이지! 순례자 모드 해도 죽습니다, 여러분은. 완전 처음 하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진짜 그냥 자연 한가운데에 던져놓고 알아서 사세요. 이 수준이라 순례자 해도 죽을 겁니다. 근데 맵부터 익혀야 돼요. 지리를 모르니까 뭐 할 수가 있어야지. 자, 그냥 시간을 때우겠습니다, 여기서. 남은 시간은 자고. 스토리만 대충 봤어도 순례자를 하셔야 됩니다. 스토리는 상대적으로 아이템을 굉장히 많이 퍼주는 편이고요. 순례자가 그거랑 비슷한 난이도예요. 가자. 고기 남아 뭐가 내 뱃속으로 넣어주지. 맵이 끝이 있을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가 맵의 끝이에요 이렇게 안 알려주고 갈 수 없는 지형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여길 지나가 보겠어 하고 막 낑낑대면서 지나가면 죽습니다. 즉사예요, 즉사. 맵이 아닌 곳으로 넘어가 버리면 죽어요, 그냥. 타솔! 완벽. 타솔! 너무 잘 쏘고. 근데 왜 쏜 거지, 나? 화살 숙련도도 지금 만렙인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내구도만 날렸네. 토끼 엉덩이가 탐스러워서. 토끼의 엉덩이는 너무 조그매서 난 별로. 아 물론 신체 비율로 봤을 때는 엉덩이가 빵실빵실한데 난 별로. 와 여기 리볼버 타냐. 탄피 무스와의 치열한 사투의 흔적이군요. 무스 엉덩이? 내가 아무리 엉덩이를 좋아한다지만 무스 엉덩이까지 좋아합니다. 네. 어디로 가야 돼? 여기가 맞아? 바퀴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가 길이 맞거든요? 그만 물어봐. 세상 만물의 엉덩이가 다 좋으니까. 여기다가 바퀴벌레 엉덩이는요 이러고 물어보겠네. 바퀴벌레는 좀. 바퀴벌레는 애초에 엉덩이가 없잖아. 이게 이동 속도가 살짝 느린 느낌이지. 이게 적정 몸무게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들고 있어서 그런가 약간 묵직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완전 무장해도 체온이 떨어지는구나. 울프산 떠나기. 드디어 울프산을 벗어났다.